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분위기,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뭔가 특별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어제 삼성전자 반짝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증시를 우리가 못 따라갈까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좀 배가 아픈 상황이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미국 증시는 계속 오릅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답답한 3000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종목적으로는 사실 보면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도 섹터별로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매도가 국내 증시보다 약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섹터별로 굉장히 빠르게 종목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오르는 종목들 말고 못 오르는 종목들은 사실 또 하락을 하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는데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도가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종목들은 오르는 뭐 그런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유는 국내 증시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에 있어서의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과 같은 경우는 공급망 이슈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근데 대안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자리를 치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고요. 뭐 GM 같은 경우가 이 공급망 이슈를 받았죠. 근데 GM이 주춤한 사이에 이 자리는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을 받은 종목들을 대체할 만한 이런 MS나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자동차, 그리고 시클리컬과 같은 이런 공급망 차질 관련 업종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30%가 좀 안 됩니다. 28.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가 좀 안 되는 58.9%입니다. 미국보다 2배 이상 이 공급망 차질 관련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그리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 지표가 국내 총생산 즉 GDP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사실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금리는 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금리 같은 경우 이 지금 테이퍼링이 바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긴축에 대한 확신이 이 단기 금리에 반응이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별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단기 금리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 지난 4월에는 1.59%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지난달 말 정도 본다라면 1%를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가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즉 경기가 호황을 이룰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긴축 단기 금리에 민감한 신흥국이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장기 회복에 민감한 나라 이런 부분들이 좀 되기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 지수는 S&P 500보다는 항상 좀 약한 모습, 뭐 같이 올라간 경우 또 있지만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S&P 500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라면은 지금 사실 증시를 대응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뭐 특정 섹터가 좋아 보였다 그래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 조금 올라가고 나면 또 조정을 받고 그러면 다음 섹터를 좀 따라가겠다라 그래서 다시 사면 또 조정을 받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 이 숫자로 나타내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단순히 주가적으로 좀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공급망 차질 관련해서 이 국내 이 증시가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망 차질 관련해서 피해를 봤었는데 공급망 차질은 사실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고 수출에도 영향을 봤었지만 수출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대형 수출주 위주로 조금 길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수익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출주, 대형주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좀 모아가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